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도 칭모 아파트 시작해보죠.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되게 낮게 떠 있네요. 덫에. 일단은 고민부터, 어? 하트. 3층이면은 아직 품의 시리즈인데. 누구야? 레오나! 과연, 레오나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이구야. 호이! 사실은 우즈를 좋아해요. 고백을 할까 하는데요. 분홍 머리끼리. 우즈. 요정 우즈와 여배우 레오나. 보면은 꽤잘 맞는 사이고요. 우즈 말고도 크리스도 있고. 우즈가 낫겠다. 한번 만나봐. 어떤 식으로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신화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즈는 화해의 아이콘이죠. 좀 낙천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정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 노래를 부르면서 할까? 노래 좋다. 레오나가 또 노래와 춤에 능하니까. 고백할 장소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자연을 좋아하는 우즈를 위해 바닷가 아니면 공원. 전에 음악당이랑 찻집은 봤죠. 오늘은 그럼 공원 가자. 바닷가 좀 추울 것 같아. 옷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옷 괜찮은데 모자를 좀 바꾸자. 이게 예쁘고요. 모자는 이걸로 하자. 호이, 호이. 레오나스럽게. 그럼 용기 내서 고백하고 올게요. 화이팅! 너의 솜씨를 뽐내. 단풍이 들었네요. 우즈, 나 레오나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안개해줘요 그대 옆자리 나무 그늘 두려운 이곳 벤치에 오, 서정적이야.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할게요 노래, 출발해 음이. 피크닉을 시작해봐요 어때, 우즈? 둘만의 피크닉. 끝이에요 갈수 있겠니? 내 마음이 전해졌나요? 마음이 전해졌니? 과연, 그의 대답은, 잠깐! 어? 미라. 아니, 미리가 언제? 진짜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너 얼마 전까지 데일 좋아했잖아. 아니었어? 그럴 리가,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오즈, 잘 선택해. 잠깐! 어, 뭐야? 뭐야, 이거? 우즈 완전 인기 많아. 진짜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이셋 중에 개인적으로 태미가 제일 어울릴 것 같다.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우즈, 당신이 선택해요. 우즈, 잘 골라봐. 레오나냐? 미리냐? 태미예요. 선택은? 레오나, 당신을 선택할게요. 잘 부탁해요. 아이구야, 태미 밀. 너희는 또 좋은 상대가 있을 거야. 레오나를 선택했구나. 라니는 그렇게 매몰차에 거절하더니. 둘다 똑같은 뻗침머리인데. 오호. 요번엔, 호잇. 뭐가 좋을까? 연애를 기념하며, 연애를 글로 배울까? 연애를 글로 배우던가? 우즈가, 그래, 노래로 우리가 고백을 했으니까, 기타를 좀 배우자. 노래를 좋아할 거야.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위장냐? 배 아프지 말라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완전 레오나 같아. 말하는 게. 어쨌든 축하해. 아이구야. 분홍머리 커플이 탄생했네요. 그래.
큐브. 큐브는 누굴 만나고 싶을까? 안녕하세요. 호이. 순주한테는 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서 하지 않을까? 나를 엮어줄까 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친을 소개해줄 정도로 센즈랑 친해. 센즈가 그렇게 좋은 녀석이야. 함께하면 즐거운 친구. 도레미는 힘이 되는 존재래요. 야하. 만약에 라니가 아니라면 누가 좋을까? 센즈와 누가 좋을까요? 태미? 아니야. 센즈. 언더테일 주인공은 없다. 센즈와 라니. 라니와 센즈. 내버려둬. 라니는 알아서 할 거야. 일단은 밥 먹자. 새우튀김 갈치구이. 약간 튀기고 구운 걸 좋아해. 튀김. 잘 먹겠습니다. 어디 한번 잡숴봐. 오, 꽤 맛있었나봐요. 조금 남았는데. 아, 소개를 시켜줄까 말까. 라니를 한번 물어보자. 라니 의사도 중요하지. 미리는 벌써 에스텐네 집에 가서 하소연하고 있네요. 라나, 큐브가 너를 센즈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한대. 어? 그런가? 아이고야, 미안해.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인다. 춤추고 싶은 기분이야. 기분은 좋구나. 다행이다. 마카롱 와플이니까 도넛류 주면 될 것 같아요. 도넛 하나 주자. 도넛이 없네요. 그렇다면 머핀. 잘 먹겠습니다. 오, 꽤 맛있었나봐요. 아, 순위는 못 들었구나. 어? 레벨업을 했다. 이제 슬슬 후지껄즈 신곡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남은 선택지는 오, 다 했죠. 로큰롤은 너무 장르를 넘어가는 것 같고 랩이나 테크노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테크노 할까요? 테크노. 다음 장르는 테크노로 하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라니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혼자서도 마냥 기분이 좋은걸. 그럼 티타랑 파피루스. 누구야 또 세줄. 이다. 일단은 티타부터. 티타 인맥이 없으니까. 반갑습니다. 호이. 이런 친구가 되고 어? 싶어요. 리. 나쁘지 않지. 어떤 얘기를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원작에서는 좀 제멋대로인 녀석이죠. 드래곤이라 그런지.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을 줬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얘기하고 올게요. 가자. 여기가 드래곤 리의 둥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꽃가게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날은 어디게요? 바로 시드니. 죄송합니다. 오, 통했다. 옳지.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가 되었어요. 좋아, 좋아. 아마 첫 인맥 아닌가? 일단 아니야. 선물로 뭐가 좋을까? 휴대전화. 티타는 기계를 좋아하니까 금속 탐지기 어때? 아, 공부 세트로 일단은 공부를 하자. 좋아, 좋아. 훌륭한 박사가 되려면. 어, 고마워. 위장약. 그리고 달걀 후라이 삶은 달걀 계란말이. 달걀 튀김도 있었는데
달걀 튀김도 옛날에 식빵 튀김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튀김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달걀을 삶아가지고 튀긴 건데. 어허, 그럭저럭. 어, 근데 2등이었어요. 마트에 갈 땐 장바구니를 들고 가려고 노력해요. 어, 저도 그래요. 저도 장바구니 전용 에코백이 있어서 그걸 항상 들고 가는데 공부하기 싫구나. 하필루스. 근데 사실 싸웠다. 에코백으로는 좀 부족해서 비닐봉지를 하나 추가로 챙겨가요. 아, 나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랑 싸웠니? 올리비에랑 싸웠어요. 아이구야. 너무 화가 나요. 올리비에라면 싸울 수 있지. 화해하자. 그럼 저를 좀 진정시켜주세요. 라면이랑 장어덮밥 좋아하니까 저런 류의 어떤 일본식 덮밥 튀덮 어때? 튀김 덮밥 잘 먹겠습니다. 좋아할까? 오호, 오 됐다, 풀렸다. 이제 진정이 됐어요. 3위였네요. 올게요. 그래. 올리비에 미안해. 앞으로는 류트 연주할 때 도망가지 않을게. 내 맘 알지? 지난번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용서 못해. 안돼. 아이구야. 야, 레벨업 직전인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화해하지 못했어요. 안돼. 안돼. 아하. 올리비아 녀석. 인생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러게. 선물을 줘서 기분을 풀어라. 그렇다면 파페루스가 어른이던가요? 어른으로 했죠, 제가. 그래, 여행권 한번 쓸 때 된 것 같은데 빠르게 풀죠. 이런 거 받아도 되나요? 그럼 재밌게 놀다 올게요. 이번에도 혼자가 나와요. 파페루스의 하와이 여행. 하와이를 혼자 가보자. 라니아케아 비치입니다. 오호, 하나 둘, 되게 추워 보인다. 비치. 혼자 가서 그런가? 굉장히 쓸쓸해 보여. 하와이의 가장 국립공원입니다. 뭔가 그 따사로운 하와이 느낌이 안 들어. 김치. 눈 감았다. 웃었네요. 관광용 열차입니다. 아이구야. 하나 둘 김치. 자연스럽게. 옳지. 관광지는 안 가고 너무한 데서 찍은 것 같아. 해변가 같은 데 나올 줄 알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네요. 그래도 이런 계절에 갔다 왔으니까 따뜻했겠다. 옳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행이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여행권을 주면은 초면세 세트. 여행권을 줬으면은 자급자족이 됐을 텐데. 이다시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반갑습니다. 네네. 호이. 케니치랑 화해하고 싶어요. 이제 와서 아보카도의 마음이 싫어서 전해졌나봐요. 그래. 아이구야. 케니치, 네가 보내준 아보카도 잘 먹었어. 맛있더라. 역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 우리 화해할래요? 오. 좋아요. 여기서 한 번 더 거절할 수도 있나? 화해했다. 좋아.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화해했어요. 다행이다. 밥 먹으면 레벨업 하겠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좋아요. 그네.
소라구이 문어 홍합. 아하. 저건데. 회인데 회. 어? 회가 여기가 아닌가? 어? 아, 회가 아니라 스시로 돼 있나? 스시. 아, 생선회구나. 어서 오십시오. 야, 비싸지만. 드롭시도 오랜만이다. 그리고 그냥 초밥도 있지 않았나요? 유부 초밥 말고 초밥. 오늘의 신상. 오, 군고구마. 야, 딱이죠. 나도 사야겠다. 그리고 오뎅탕도 계절 맞게 좀 사두고요. 슈마이도 두 개 사자. 네? 수고해, 드롭씨. 오늘은 아까 회였죠? 회를 주고 잘 먹겠습니다. 반응을 보자. 지금 먹은 거 다 회잖아. 오, 옳지. 1등 같아. 그거 봐. 뭔가 생선류를 줄 때마다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이 다시가 문어이기 때문에. 이번엔 뭘 줄까요? 요가. 요가나 훌라댄스 아니면 키니치랑 화해를 했으니까 책. 키니치의 마음을 이해해보자. 압조랑은 절친됐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시원해졌네요. 맞아, 추워졌어. 순식간에 가을이 사라져버렸어. 어? 슈 사장님, 오늘은 또 누구를 고용하시려고? 덕분에 딸꾹질이 멈췄어요. 다행이네요. 압주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어, 압주씨가 로봇이라는 걸 알아냈구나. 로봇은 지치지 않지. 어떤 얘기를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로봇이니까 가십거리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 해볼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얘기하고 올게요. 근데 뭐 딱히 상식적인 느낌이었나? 그랬던 것도 같고. 어? 옷 갈아입으셨다. 파랑으로 깔맞춤 해드렸는데 다시 원래 옷 입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압주씨. 당신이야말로 제가 찾던 인재입니다. 지치지 않는 로봇과 같은 체력. 옳지. 큰일 났다.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가 되었어요. 다행이다. 레벨업. 노트북을 드리죠. 노트북으로 이제 관리해야지 직원들. 옳지. 밥도 주셔야겠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어? 목욕 세트. 밥은 저거 드리죠. 과자류로 추로스. 잘 먹겠습니다. 또 과자 시장에도 진출해야지. 아, 초콜릿 있나? 어? 아하, 약점을 찾았다. 추로스를 싫어했구나. 미안해. 뭐라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하나쯤 있잖아요. 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너에게는 수익이겠지. 보름달을 벌써 쓰고 있어. 옆에서 시중들게 하고 있어. 팀이 케이던스. 케이던스의 고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올리비에랑 헷갈리는 외모죠. 실은 제가 정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뭐, 티미가 준 것 같아.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찾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밥도 먹자. 밥은 나초 케밥 타코스. 약간 멕시칸 느낌이구나. 먹어줄까? 포토페. 햄버거. 가자. 잘 먹겠습니다. 햄버거 먹은 지 오래됐다. 옳지.
2등이었네요. 호이.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는 건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지하로 들어갔구나. 어? 아이젤. 아이젤 고민 보고 티미한테 가죠. 안녕하세요. 그래. 호이. 피치가 저랑 친구가 되고 싶다는데요. 오, 그래. 공주님, 괜찮은데? 그럼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요. 네네. 신나 있어. 독도.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호이. 네, 당신이 아이젤 씨군요. 당신의 명성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빨리 끝나버렸다. 옳지.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아이젤과 죽이 잘 맞다라. 그렇다면 이번엔 책이겠죠? 도구. 책. 연금술사로서 예리란 노르디스한테 질 수 없지.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재봉틀. 너도 뭐 먹자. 전복죽과 파닭. 핫도그 한번 먹어볼래? 핫도그 여기 있죠. 호이. 잘 먹겠습니다. 파닭 꼬치구이를 좋아하니까. 어때? 어? 좋아한다. 야, 이거였네. 1등. 모처럼 여기까지 어? 오셨는데 잠깐 놀고 가실래요? 그럴까? 다이아를 준비해놔라. 대결 같은 그림 맞추기. 가보죠. 나는 성공이야. 성공과 후공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성공. 18분 꼴링 차례입니다. 1번 티미. 2번 우즈. 어? 계란말이. 이거? 장미. 18분 꼴림 차례입니다. 호이. 티미입니다. 티미는 여기. 정답. 옳지. 홍차입니다. 홍차. 장미. 장미입니다. 들켰다. 이거. 아이고야. 이거? 야호. 빼앗겼다. 난감하네. 하나 골라봐. 이거. 우즈. 아! 야호. 내 우즈. 뭘로 할까? 얼른 골라. 이거랑. 저거는 참이죠? 이거 아 계란말이 아니었구나. 이거 아까 한거죠? 여기. 아 참이입니다. 지겠다. 이거 아이고야. 야호. 얌체. 뭘로 할까? 이거? 어? 이거. 아하. 야호. 이거? 이거? 야호. 마음에 안들어. 졌어. 어떡해. 아하. 죄송하게 됐네요.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하필이면 아이즈한테 줬다. 에이? 갈 거야.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 모두 함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노답지 않게 훈훈한 말이니? 왜 그랬으면 좋겠다. 넥스. 어? 티미는? 일단. 티미야. 죽은 거 내놔. 반갑습니다. 그래.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아, 옷. 너 얼마 전에 옷 사줬는데.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나? 일단 보러 가죠. 어서 오십시오. 어? 규리야. 고딕 드레스. 우와. 예쁘다. 근데 순식간에 색깔별로 다 나왔어요, 얘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사줄까? 빨간 드레스. 빨간 드레스. 노란색 있다. 오호. 근데 걔는 예쁜 드레스가 있어서 이미. 크리스티나는 빨간 걸로 일단 사죠.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싸다. 맥지 랭스 플라넷 셔츠 원피스. 저번에 걸은 거 아닌가요? 빨간색 말고 어느 색이 좋을까? 파란 조끼를 입었어요. 하필이면 흰색으로 일단 사고요.
이것도 비싼데 이거 안 입을 것 같아. 앙상블 요것도 전에 걸렸던 것 같은데 유치원복 색깔별로 나왔다. 태권도복 여기다 사줘.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일단 패스. 그다지 안 예쁜데 요거 하나 살까? 산다면은 아니야 색깔도 예쁜 게 없어. 이거나 살까? 싫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해 규라.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 너한테 줄 건 이거야. 요거 검은색. 어, 없구나. 빨간색. 호이 호이. 좋아 좋아. 토마토 색깔로 해봤어. 토마토는 더 이상 없으니까. 시리얼 어때? 모름지기 아이라면 잘 먹겠습니다. 누구든 좋아하지 않을까? 만난 시리얼. 어? 아 근데 얘는 토마토를 좋아했어. 아하. 저 수평선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 너는 궁금해할 만해. 갇혀 지냈으니까. 그럼 누가 주었을까? 맥스. 저 나야 지금? 시계 같은데 옆에. 안녕하세요. 그래 맥스야. 호이. 어? 이런 걸 주웠어요. 로봇이었구나. 어라? 뒤쪽에 케이던스라고 쓰여져 있네? 고마워. 케이던스한테 돌려주시겠어요? 그럼. 케이던스. 네? 찾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져가. 맥스가 주워주었다고요? 그래. 아끼던 걸 찾게 돼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이 퀘스트는 경험치가 두 번 오르네요. 그쵸? 처음에 찾아줄게 할 때도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어? 감기야. 중요하지. 정작 찾아둔 사람은 아무런 득이 없어. 꿈꾼다. 이제 진절머리. 진절머리가 난대요. 뭘까? 어? 너도 꿈에서 일하는구나. 케이던스는 많이 양산을 해야 돼. 왜냐면은 로그라이크 게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이 죽죠. 목숨 8개 갖고는 안 돼. 12개. 간다. 오. 보물 페인트. 어? 미안해, 깨워서. 안녕하세요? 계속 자. 도망가자. 밑에도 고민이 있었는데, 이따, 아스파르와 큐브. 큐브는 그거죠. 라니 소개시켜주기. 아스파르. 괜히 오랜만이다. 18분 꼴린 그러게. 일주일 만인가요? 튀덮 먹었었구나. 배가 고프네요. 튀덮을 좋아한다면 소덮이나 튀김 어때? 없으니까 사러 가야겠다. 이거부터. 어서 오십시오. 두 개.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멘도 두 개.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딨더라? 소고기 덮밥도 두 개.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어덮밥 더 비싸. 튀덮은 하나 사고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튀김도 두 개.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줄 거는 소덮이야, 소덮. 호이. 잘 먹겠습니다. 좋아할 것 같아. 꽤 맛있었나봐요. 2등. 다음에는 돈까스 덮밥이다. 남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충분히 달라. 너의 신분도 그렇지만 너의 성격도.
비둘기랑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 포기했다, 큐브. 그럼 오늘의 뉴스를 보고요. 메인 뉴스, 진시네요. 4시가 되었습니다. 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저씨. 돌로레스 지우개. 돌로레스 지우개가 불편하게 팔린다고 합니다. 오. 돌로레스 지우개는 돌로레스 씨의 모습을 한 지우개로. 아이구야. 일명 돌로레스 씁쓸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양한 포즈의 돌로레스 지우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오. 종류는 총 250종에 달합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이 됐구나.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지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 옛날 본 적 있지 않나요? 정보에 따르면 웃돈까지 건네야 구할 수. 아하. 약간 어릴 때 모으던 그 포켓몬 딱지 같은 느낌이다. 고뇌하는 포즈의 돌로레스. 10만 원. 거리로 나가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네요. 디오스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둘 다 뭔가 네. 어울리는 반응이었다. 대신 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쯤이 전해드렸습니다. 옛날에 이거 많이 모았었는데 되게 투명하고 도톰한 실리콘 같은 걸로 된 그런 딱지가 있었는데 오늘의 해먹음. 오늘은 옳지. 연인 만들기에 성공한 레오나까지 보죠. 과연 야, 크게 쏘셨네. 기분이가 좋으셨나봐. 269,100원. 옳지. 오늘의 주민을 데려오죠. 오늘의 주민은 또 어떻게든 한 명 만들어봤어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아마 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이 아이의 정체는 에디스 핀치. 별정. 에디스 핀치에 대한 그 얼굴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기 뒷장을 보면은 일러스트 하나 볼 수 있었죠. 그 일러스트를 참고로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팬아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참고로 만들어봤는데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을 해봤고요. 피부가 마냥 하얗지 않더라고요. 키는 약간만 작게. 성은 핀치. 이름은 에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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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하. 임신을 한 상태였으니까 어른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하죠. 호이. 목소리는 핀치 에디스입니다. 약간 더 에디스. 곱지 않을까. 핀치 에디스입니다. 이런 느낌. 핀치 에디스입니다. 핀치 에디스입니다. 속도만 주자. 핀치 에디스입니다. 이렇게 하죠. 행동은 꽤 빠릿빠릿한 느낌인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다. 말투는 아하. 말투는 부드럽긴 한데 돌려 말하는 것까지 아니죠. 대놓고 말하는 편인 것 같다. 표정은 볼 수가 없다. 표정은 적당히 풍부한 편. 사고방식은 그래도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걸 보면 신중한 느낌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허. 또 핀치 가문이 아하 약간의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게 있었는데 특이한 편으로 하죠. 예. 주도파의 시원시원형. 오호 좋다 좋다. 사실 너무 옛날에 플레이한 게임이라 완전히 많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옳지. 결국 우리가 조종했던 거는 에디스가 아니지 않았나요? 에디스의 자녀 아니었나? 엔딩에서만 그렇게 나왔나? 아무튼 들어가기. 옳지. 에디스라고 해요. 기가 세고 승부욕이 강한 여자예요.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에디스였지. 맞아. 우리가 조종을 한 건 에디스가 맞는데 나중에 그거를 자녀가 물려받았다는 그런 느낌으로 되었었죠. 그 일기를. 언제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래. 일단은 밥을 줘보죠. 에디스 핀치.
쪽에서 줘보자. 왠지 이런 거 잘 먹을 것 같아. 그라탱. 호잇. 잘 먹겠습니다. 맛은 어떠니? 역시. 좋아, 좋아. 이렇게 데려와봤고요. 에디스는 조끼를 입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옷이 있나? 어? 왜 그래? 누나. 아, 기지개 편 거구나. 스탠리 씨의 고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모자가 필요해요. 스탠리 씨의 모자라. 이쪽 신상을 보러 가죠. 어서 오십시오. 어? 컬러 모자. 아, 이거구나. 어, 이거 그거잖아. 그 대나무 헬리콥터 달렸던 거. 그것만 뺀 거구나. 일단 사줘.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모가 색깔별로 나왔고요. 리본 머리띠도 분홍이 나왔다. 흰색도. 이거를 드릴까? 누구든지 이제 427번 사원 알아볼 수 있게. 아니면 좀 어울릴만한 모자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 드릴까요? 그 이거 말고 멋있는 모자 있잖아. 이거 비단 모자. 감사합니다. 뭘로 줄까? 근데 계속 쓸 거니까 아, 또 계속 쓸 거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안 주고 싶은데. 모자를 안 쓰니까 스탠리는. 스탠리에게는 UFO 이렇게 좀 티 안 나는 걸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자를 써도 모자 안 같이 생긴 깃털이나 버섯 뻗친 머리. 뭐가 좋을까? 두건 영웅 가면. 영웅 가면 줄까? 영웅 가면을 쓰면은 어디 갔니? 스탠리 씨도 영웅이 될 수 있잖아. 별로네요. 어허, 이거 가면 쓰면 좀 무서워.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하. 나 받는 순간에 끊기는 거 이런 일 자주 있죠. 그쵸, 자주까지 아니고 종종 있죠. 오늘은 좀 든든하게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좋아하면 레벨업 하겠다. 오, 그럭저럭 조금 낫겠다. 어? 했네요, 레벨업. 그렇다면 1번은 휴대폰. 어이. 가면 계속 쓰고 있으니까 좀 멋있겠는데. 잠시 벗죠. 호이 호이. 오늘은 벗고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쓰세요. 인맥이 없네요. 호이. 크리스 둘이 사귀는 사이죠? 그래. 그쪽 세계 날씨는 어때요? 오늘은 한층 더 쌀쌀했어.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짧지만 굵게 사는 것과 가늘지만 길게 사는 것 중에 뭐가 좋으세요? 어허, 가늘고 짧게. 짧지만 굵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굵음의 척도가 뭐냐에 따라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저는 그래 내 기준으로는 굵으면 좋은데 타인 기준에까지 굵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욕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편하게 살려면 타인 눈에는 좀 가늘어 보여도 내 만족이 굵으면은 좋지 않을까. 어허. 어? 눌러버렸다.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겠네요. 아, 그래. 가늘고 짧게 할걸. 멋을 부리는 사람은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렇구나. 엘로디도 좀 그렇죠. 홀딱 반한 상태. 엘로디도 멋 부리는 걸 싫어해서
제 드레스를 주니까 별로 안 좋아했죠. 어이? 비올라. 아, 잠깐만 있어봐. 진씨, 어디 아프세요? 막 오셨어요? 아이고야, 왜요 왜? 감기에 걸렸어요. 아이고, 이 환절기 감기가 심각해. 다들 조심하세요. 어이? 잘 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프지는 않는데 계속 감기 기운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언제든지 나를 노리고 덮쳐올 것만 같이. 열이 내린 것 같아요. 옳지. 좋아 좋아. 그래서 당분간 날씨가 진정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아하 튀김. 아, 파닭 드릴걸. 잘 먹겠습니다. 닭을 좋아하시네. 오, 그래도 2등했네요. 좋아 좋아. 그 다음 훈련은 아니야, 훈련 잠시 쉬자. 에스타라고 낚시 좀 하세요. 좋아 좋아.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강한 멘탈의 소유자, 딱 진실답네요. 그리고 참이 말고 누구였더라? 페트레시아. 페트레시아가 위에 있었죠? 사모로트 씨가 고민이 있고, 스탠리, 제스민더, 아룬. 페트레시아가 어디 있더라? 내가 내려놨나? 산주로, 로셰, 바로아. 여기부터는 이제 이 라인인데 아마 가장자리에 있을 거야. 사모로스트, 케이던스, 키츠네. 여기도 아니고, 슈, 테비리, 우라라, 압조. 여기도 아니고, 티미, 윌슨, 맥켄지. 아니 아니야, 에디스, 알피스, 넵스타블룩, 스탠리. 사라졌다. 페트레시아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숨어있어. 페트레시아를 찾아라. 여기는 품의 4 라인이고 여기는 품의 5 라인이야. 여기있다. 신내가 막 들어왔네요. 불러오기. 한참 찾았다. 미안해, 너한테 줄 옷이 있어. 그래. 옷을 주려고. 빨간 드레스야. 원래는 약간 짧은 드레스인데. 그럭저럭. 또 품의 쓰레에서는 파란 옷으로 바뀌었죠. 호이. 가끔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알겠어. 별로 너는 쓰다듬어 하고 싶지 않지만, 미안해. 쓰담. 레벨업. 아하. 그 다음 사모로스트 씨까지 보고 오늘의 신상 마저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이.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새로운 옷. 저번에, 그래서 내가 스웨터 줬구나. 뭐가 좋을까? 하얀 옷이 더 이상 없어. 새 하얀 옷. 어떤 게 좋을까? 헐렁한 와이셔츠. 티셔츠는 뭐가 써져 있죠? 미웨어. 와이셔츠 하나 갖겠다. 어서 오십시오. 요거 하나 사고요. 우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걸 사버렸어. 에이? 검은 건 누굴 줄까? 검은 거 줄 사람 찾아야겠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드롭씨. 헐렁한 와이셔츠. 호이. 호이, 호이. 왠지 추워 보여. 밥은 달걀 후라이를 좋아했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네. 어? 염색 좋아. 근데 지금은 딱히 쓸 데가 없긴 한데. 아파트 창문으로 집을 들여다볼 때는 십자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면 편해요.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클릭할 필요가 없구나. 적어줄게요. 없다. 그럼 내가 먹고 싶은 피자를. 오늘은 좀 피자 땡긴다. 잘 먹겠습니다. 네, 피자는 맛있는데 피자도 소화가 안 돼요. 가장 큰 문제야. 옳지. 아 그렇네. 십자키 좋네. 근데 나갈 차례야. 인테리어 쇼. 어서 오십시오. 아 또 나왔다. 베르사유 스타일. 아 근데 못 사. 100만원 잠깐만 있어봐. 100만원에 모을 수 있을까? 카메라맨 잠깐만. 어서 오십시오. 넘기고 싶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100만원이 될 수 있을까? 아 일단 팔아볼게요. 굿을 팔고. 감사합니다. 꽃다발. 아하 꽃다발도 이런 것도 고백할 때 선물로 좀 좋을 텐데 한번 보자. 팔만한 거 팔면서. 감사합니다. 비싼 걸 팔죠. 솔방울 수맥은 1500원. 오 그래 모셔둔 게 있었어. 5만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가 좋을까? 페인트가 만원 하네요. 페인트 두 개 팔자.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겨우 200만원 맞췄어. 감사합니다. 출판 두 개가 의외로 비싸. 은팔찌 8만원. 근데 해봤자 250-60만원이 최고일 것 같아요. 약혼 반지 판다고 해도. 에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사죠. 아깝다. 아까워. 전망대. 오, 닐 씨와 히메 씨가 담소를 나누고 있네요. 이들 친했구나. 닐이가 아마 인맥이 별로 없을 텐데. 놀이공원. 어, 누구야? 아, 에스타라고 요슈아 부부다. 아닌가? 저거 선배 같은데. 그죠? 미호랑 류노스키였어. 헷갈렸잖아. 두 커플 좀 닮았네요 머리 스타일이. 어, 이벤트 저녁장. 손님 오늘은 수 한번 시험해보고 가요. 미리 널 믿는다. 왔어요 왔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설마 아빠한테 그러지 않겠지. 첫 번째 아이템은 제발. 곰팡이 핀 식빵에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아이템이 나왔네요. 두 번째 회중시계. 아하. 세 번째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나오자. 아니 웨딩드레스 나오자. 세 번째 또 오세요? 싫어. 순대가 뭐야 이거. 5만원도 안 되겠다. 남자 모임. 어? 가끔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엄청 멀리 굴러가서 곤란할 때 있지 않냐? 정말 하등 쓸데없는 얘기. 정말 짜증나지. 옆에는 메타톤이죠? 있어 있어. 나도 지난번에 도토리 떨어뜨렸다가 찾느라 고생했어. 도토리. 메타톤에 떨어뜨린 도토리는 어떻게 같은 도토리가 아니지 좋아질까? 않을까? 사이버머니가 아닐까? 독서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책 좀 읽어. 에이, 지금도 충분히 머리 좋으면서 뭘. 올리비에는 머리 좋은 편이죠. 마른 오징어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래? 씹는 훈련 때문에. 그거 아니야? 여자애들도. 오. 여기서 여자 모임 한대. 그래 나도 끼고 싶다. 우주야 완전 궁금하대. 어허 맞아 네. 맞아. 언제 한번 같이 모이면 좋겠다. 요즘 여자애들 사이에서 농구공이 품이래. 오 그래 기억해둬야지. 너는 여자애들답다. 올리비에 너는 부인도 있으면서 말할까. 진씨 진씨도 결국 못 내기고
감기가 낫자마자 모래를 먹으러 오셨네요. 당도의 명물, 달콤한 모래, 광장. 어? 돌로레스가 집을 뛰쳐나왔어. 보름달이죠, 저건. 보름달이도 슈의 공장을 뛰쳐나왔어. 마지막으로 꽃미남이 보죠. 오늘은 웬일로 도와달란 말 안하네요. 이나이나이 바 옳지 까꿍 내가 했지롱. 꽃미남이랑 놀아주시겠어요? 엄청 자랐어 그새. 약간 히토시의 냄새가 난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 꽃미남은 좋겠네. 좋겠네. 부식 토네이도 저거서. 아이고 힘들어. 다시 한번. 절대로 따라하지 말것 토네이도. 초고속 마하의 속도로 돌린다. 아이고 힘들어. 옳지. 바미가 이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아 놀라는구나 같이. 미안해 바와. 놀라는구나. 그리고 얘네들도 분위기 좋죠. 에스텔이 아마 다음 화나 다다음 화에 또 2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위에 관계물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것까지만 보죠. 요거 압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스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오 오자마자 좋아요. 어떤 식으로 말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에디스 성격이 약간 신중했으니까 공손하게.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얘기하고 올게요. 다녀오세요. 에디스 씨, 저는 압주라고 해요. 우리 둘 다 유려한 그래픽의 3D 게임에서 왔죠. 그리고 둘 다 어드벤처 게임이죠. 좋아 좋아. 공통점이 많아. 옳지. 덕분에 친구가 되었어요. 밥을 드셔야겠다. 근데 밥은 다음 화에.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고마워. 염색 밥 줘야겠다. 전에 한 개를 돌파해서 6%를 줬으니까 고기류를 드리겠어요. 아, 농란 젓이 있는데 요거 한번 도전해보실? 잘 먹겠습니다. 아 초밥도 있다. 어? 좋아하네요. 설마 2등. 육포가 아직 남아있구나 마음속에. 오늘은 아 물속인데 강아지 이런거 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요가 수중요가. 수중요가 좋다. 인간과 같은 유연성을 몸에 익히자. 열심히 일한 후에 성취감은 그보았다도 믿을 수 없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 사회가 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냥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요새는 좀 힘든 것 같아. 물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만 뭐 요구하지 않네요. 또 회사 같은 거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뽑히는 것 같아요. 예? 귀여운 태미와 함께 저장을 합시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도시락 소 마셨고요. 감사합니다.